안녕하세요. 2021년 8월 6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유다에는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첫 번째,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거를 좋아한다고 해요. 세 번째, 그렇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그 죄, 불의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그런 일들을 공모하고 같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해하고 그것을 왜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이런 죄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손으로 묵상 말씀에서 악함이 당연함이 된 시대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처럼 이런 악함이 악함이 되지 않고 당연히 당연함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유행처럼 모두가 죄를 당연시했던 것이죠. 제가 청소년 때 그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꼭 있죠. 그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아이스 깨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몰래 뒤에 다가가서 이렇게 치마를 들춰보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렇게 당한 여자애는 다가가서 남자 바지를 내리는 거죠.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였어요. 다 이제 교회 수련회는 복장이 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입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었나? 이제 프로그램 중이었나? 이제 놀고 있었는데 남자애 한 명이 이제 여자애 두 명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 뒤쪽으로 한 남자애가 이렇게 장난기만 한 남자애가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선 바지를 확 하고 내려버렸어요. 근데 바지만 내렸어야 되는데 팬티도 내려버린 거죠. 네, 아이고. 예전 시대에는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범죄죠. 비슷한 걸로 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촌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데, 어린 청소년들이 밭에 들어가서 몰래 과일을 따먹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농촌에서, 묵인이 되어지는 그런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절도죄에 속하죠. 그렇게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틀렸어. No!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참 쉬울까요? 참 어려운 거죠.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No!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는 참 고난도 많이 당하고 미움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쉽게 이게 왜 죄야? 라고 하며 행하는 죄들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생각해보면 참 혼란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죠.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당연히 저지르고 있었던 죄가 혹시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와 이런 관습 속에서도요. 당연히 죄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더 기억하고 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부끄러운 내 자신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와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